세상에
있어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또 돌아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살기도 힘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는 12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 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성도 수는 점점 한국교회는 줄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도 열심히 일은 하십니다. 봉사는 하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누워있는 모양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오늘날 은혜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누워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가 누워있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다 했습니다. 전부 병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건강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려 버립니다. 한국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산에서 그리고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기도 소리는 그치질 않았는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모습은 점점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스스로 절망하고 앉아 있을 때 오늘 이 모습은 마치 한국교를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살아온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 머리로 되지 않고 너 세상 권력으로 되지 않고 세상 권력은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세상 돈을 하나님같이 너는 그것을 믿고 가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돈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 오는 것 못 막습니다. 불행 닥치는 것 예고 없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천지 우주 마법을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한 가지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십시오. 각 시대에 다섯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서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들은 머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머리가 아닙니다. 민족의 대지도자들로 각 시대에 세우시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널 짓밟히고 널 멸시당하고 얻어맞고 쫓겨다니던 인생이 변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 이 시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각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섬기는 교회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12명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들의 시작점이 바로 이 사람들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망갔던 자들이 전부 순교의 자리로 그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대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기 종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심부름하는 자, 모세 잔심부름하는 자요, 모세 종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2인자가, 다시 말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웅이 됩니다. 종이 변하여 최후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2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그런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대한 인류 역사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정인들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단연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시리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성령의 힘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시간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면 이 시대 여러분이 여호수아 될 수 있고, 이 시대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으며, 이 시대 여러분의 다니엘이 될 수 있으며, 한때는 비겁한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사도들 같이 도망다니던 내가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이 시대 가장 충성스러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민족의 대장군이 되었을까요? 민족의 영웅이 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 모세로부터 안수를 두 번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때 성경 강조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안수할 때가 언제였냐면 모세가 12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에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그는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안수할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영권이 임할 때에 잠시 전에는 종의 자리가, 이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이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론, 훌, 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7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지켜버리고 단 한 사람도, 어쩌면 여호수아 자신도 알지 못했던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강구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강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
이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요? 신약에는 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 요수아에게 성령이 임했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다니엘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 사도들, 이 가운데 가룟유다를 제외한 열한 사도, 그리고 성도들 합해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가기 싫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가 싫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을까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시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정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믿습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지식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던 공통적인 이 내 사람, 각 시대에 나타난 이 내 사람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가운데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록하셨습니다. 대언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은 다만 대언할 뿐인데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가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저 말씀은 바로 나와 똑같은 그 모습을 말씀할 때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았던 여호수아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 여호수아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지라. 회막은 성막,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집,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원하며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늘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세대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70세를 일기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늘 잔악기나 성전을 사모했던 그는 마지막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솔로몬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왕위를 계승해 주면서 그런 다음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 잘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숨기라. 그런데 그가 남기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환난 중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 할 것이며, 무엇을 부탁하냐면 성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곤 하지만 내 평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부족하면 너는 더 해라.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신약은 이 사람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후세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 성전 회막 중심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 성전 중심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만리 길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몇 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라고는 짐승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 잡혀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록 자신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런 기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은 항상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요, 다윗 같은 사람이요,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 말씀에 오늘 성령이 맺던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업을 하지 않습니까? 생업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교회가 어디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전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내 쓸 것은 쓰지 않지만 교회에다가 드리는 이 신앙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은 오로지 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부정적인 소리는 귀를 닫으세요. 이 소리가 자칫하면 에덴 동산에 마귀 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에덴의 축복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로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중심인 이 사람들 과연 모습이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여호수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손들은 대대로 되도록 내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니엘, 다윗, 특별히 다니엘의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렇게 시해서 자신을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다윗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걸 말합니까? 구약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은 어떤 일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인 이 다니엘 모습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그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왜 던져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기에 그런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도굴에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굴 앞에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은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 중심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분은 분명 이 시대의 여호수아이며 이 시대의 그분이 다윗이며 이 시대 그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것이 나를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자질은 있는데 내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세상께서 결박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들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억지로 입에서 예수 소리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차오르는 뜨거운 그 열망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그분은 나를 성령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나는 몰랐는데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분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 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잃을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분을 나는 잊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고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생겨 하나님 천국은 예수님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그 기준 잣대가 무엇입니까? 돈을 수억대를 벌고 수십억을 벌어서 재벌이 되었다 해서 인생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만이 내 인생에 보장할 수 있는 행복은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인생을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행복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는 우주 만물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내게는 가장 소중한 예수가 계신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여러분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것을 저는 이 시간 반드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호수아,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모든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12명 가운데 먼저 10명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된 메뚜기 같은데 저 가나안 땅에는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주셨고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건너 그는 기적 속에서 광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사람들은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니까 거인이고 자신을 봤더니 메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보았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잠도 자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곳에서 똑같은 눈으로 보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보는 눈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상대방은 거인 같고 자신은 메뚜기 같이 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 바라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환경을 보지만 여호수아는 누구를 봅니까?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성령을 받지 못한 열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나 스스로 보기에 왜 자신을 봅니까? 나는 메뚜기야. 저 사람은 거대한 거인들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시각이 내 보는 눈이 방향이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하여 바꿔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서시는 여호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인생은 달랐지라도 여러분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는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식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기 한번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는 질병은 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주저앉아 본 적이 없어. 아닙니다. 언제 그러셨어요? 그런 말 할 때. 그때부터 이미 주저앉는 연습 계속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엎어졌습니다. 오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을 받은 이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수아같이 세우시고 다윗같이 세우시고 다니엘같이 세우십니다. 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인데 성령이 임했더니 나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데 언제 됩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들의 모습은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사람의 긍정적인 믿음은 가장 먼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임하고 난 후에 여기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았던 그 현장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0여 세가 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메고 성전 미문에다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뭘 합니까?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람 성전에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성령 받기 전에 이 사람 볼 때마다 감히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켜서 세우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설 때에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만한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눈을 봅니다. 사람이 시선을, 사람 상대방 눈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은 성령을 받고 났을 때에 자신도 실감하지 못할 만큼 사람이 담대해져 버립니다. 눈에 힘이 있는데 첫 번째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말하더니 다음 같은 말합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에게 돈 몇 푼을 던져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났어요. 상상 못한 일을 일어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은 도망갔던 이 사람, 의심 많았던 사람, 예수님 앞에 면죄를 듣고 저주가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났을 때에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비워버리고 오로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소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 성령님이 임할 때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성령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면 그분이 누구세요?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체세요. 이분이 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나 같은 천하고 천한 인생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일꾼 되어서 주님 증거해야 되는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모르는 분이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하시기를 성경 강조합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이 땅의 세상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그분을 위하여. 따라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한 줌의 흙 손에 들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흙이 될지언정, 먼지가 될지언정, 하나님은 내 영혼은 저 천국에 주님께서 거둬 주셔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시간 내게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내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주님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령 충만한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잡으러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령을 받읍시다.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